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광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아무 광고나 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오랜만에 되게 유용한 책이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김부투TV 구독자분들이 젊고 소액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그에 적합한 책이 나온 것 같아서, 제목이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저자분이 300만 원으로 50여 채, 110억 자산을 일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 주거용 물건이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분양권 등 10년간 약 50여 채의 투자 경험을 쌓으신 분이십니다. 내 집이라는 것을 처음 가져본 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012년이라고 하십니다. 10년 전이죠. 그때 29세셨대요. 그럼 지금 40 전후이신 거예요. 그때 첫 집을 샀다는 거예요. 29살에. 그럼 이게 어떤 집이냐? 강북구 번동에 빨간벽돌 빌라를 1억 2천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20대에 투자하는 분들 많죠. 저희 수강 회원님들만 해도 이 나이 때뭐 이미 다주택자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2012년으로 돌아가서 29세에 내집 마련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분이 지방에 사시다가 대학을 서울로 와서 반지하, 옥탑 이런 데막 전전하셨겠죠. 그러다가 아무래도 내 집에 대한 서름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거예요. 같은 나이더라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편히 사는 사람과 지방에서 상경해서 내 집에 대한 어떤 서름,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이 갈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되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또 공평한 게 그런 서름을 느꼈기 때문에 비교적 집에 대한 갈증을 빨리 느낀 거죠. 소형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그런 거에 눈을 떠서,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없었겠죠. 여기서 영원이라는 게 이제 무피 투자, 뭐 풀피 투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담보 대출이든 전세 갭이든 그거를 최소화해서, 그리고 그거를 2년 들고 있으면 전세금 증액을 할수 있으니까. 물론 요즘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뭐 한창 투자하실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럼 그걸로 계속해서 새로운 돈이 생겨나는 거죠, 투자금이. 2년만 버티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대에 집을 사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주택, 이거를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관건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얼마나 이른 시기에 이 경험을 하느냐. 특히나 이게 만약 20대 때 됐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이게 20대 초반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20대 때 만약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한 건으로 얼마를 벌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책을 내용을 보면 이제 이론과 사례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이론만 쓰여 있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사례만 쓰여 있으면 뼈대가 안 잡힌 상태에서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쭉 쓰여 있고 투자 사례도 재미나게 쓰여 있다. 수도권 저평가 아파트, 지방 아파트, 강남 오피스텔 풀피. 그러니까 다 이런 소액, 구축, 조그만한 소형 투자에 특화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쓰여 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어쨌거나 투자라는 거는 현 시장에 맞게 해야죠.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그럼 현 시장 상황은 예전처럼 주택수를 늘리는 다주택 투자는 아니에요. 지금은 취득세부터 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1주택 1에서 3%, 1%라고 치고, 소형주택은 1%, 8%, 12%. 비규제는 1%, 1%, 8%, 12%.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12%. 이런 식으로 가서 예전처럼 소형주택을 막 늘리는 투자는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유튜브 단계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공시지가 1억 이하라든가, 아니면 소형주택 이슈가 있는 수도권의 빌라라든가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그걸 단순히 월세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정말 최소화해서, 왜냐면 절대 가치 자체가 너무 싸니까. 물론 그거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유효하긴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 종부세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법인이라는 거를 하나만 만들겠다는 것도 편견이에요. 하나 만들고 한 두세 개 담고, 또 하나 만들어 두세 개 담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지금도 여전히 개수 늘리기 투자를 할수 있어요. 대신에 막 주워 담으면 안 되겠죠. 가치 대비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곳, 전국적으로 아직 흐름이 많이 안 왔다고 느껴지는 곳,
수도권을 왔다고 하면 구축 빌라라든가 거의 시세 차익이 없었던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루마블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거 있죠. 부루마블 여기 출발해가지고 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뭐 타이페이부터 해서 마닐라, 제주도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막 주워 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렀을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쪽 라인에 파리나 뉴욕 이런 거를 못 샀나.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부루마블에서의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루마블하고 현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부루마블은 자본금을 주고 시작하잖아. 현실은 어때요? 누구는 물려봤죠. 부모님이 한 1억 주면서 이거 한번 해봐라. 천운입니다. 천운. 3천만 원만 보태줘도 천운이에요. 부모님이 천만 원을 안 보태줬어. 부모님 사랑합니다. 빵원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빚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부루마블은 빚 갖고 시작하면 그 게임 할 거예요? 안 해.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 이걸 막 갈아엎고 싶지만 세월은 흐릅니다. 계속 안 하면 늦게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인 거야. 그럼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 사고 싶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집값이 떨어질 걸 기다려요? 떨어져도 설령 지금 내가 요 수준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부터 모아야 됩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거라도 모아야 내가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최대한 젊을 때, 이 저자분도 30이 되기 전에 20대 때, 또 요즘도 아니고 10년 전이잖아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어요. 지방에서 상경해서 반지하와 옥탑을 전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일지가 느껴지죠? 막 아껴 썼겠죠, 엄청. 회사 다니면서 모은 월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특화돼서 소형주택, 소액, 뭐 무피, 풀피. 이분도 보니까 초반에는 경매를 많이 활용하셨대요. 왜냐면 그때는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이 막히고 하니까 투자는 계속 하고 싶단 말이에요. 투자자는 계속 투자를 하고 싶어요. 처음 한 건이 무서웠지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떻게 돈 나올 구멍 없나? 그럼 방법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죠. 제가 부동산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학교입니다. 부동산학으로. 되게 좋은 교수님들이 많고 좋은 수업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느꼈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수업의 질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뭐 부동산 투자론 이런 거 하면 여기 강남의 상업용 빌딩 뭐 몇백억짜리 지금으로 치면 한 천억 되겠지. 그걸로 투자성 분석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원도에 평창 올림픽 준비할 때여가지고 뭐 알펜시아 리조트 이런 거 사업성 분석. 재밌죠. 재밌는데 내가 돈이 이제 몇백만 원밖에 없고 이제 돈 처음 모았는데 누굴 걱정해 주는 거야. 그게 아쉬워서 저는 막 그 당시에 다음 경매 카페를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소자본으로 하는 선수들이 다 있으니까. 이 소형 아파트 늘리는 거 이게 요즘 트렌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은 이걸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이 중위 가격 뭐 12억이래 최근 몇 개월 빠졌죠. 이게 빠져서 6억까지 오냐고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일단 소형 아파트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형 주택 이슈가 있으니까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그리고 경공매 활용해보고 막 지방 다니고 경공매 입찰 폐찰 반복하고 서럽죠. 짜증나고. 근데 2030이니까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0, 50 됐는데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나들이 겸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저도 저자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하나 보면 알차게 쓰여진 걸 느낄 수 있다.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뭐 저자분도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물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몇십 채 갖고 있다는 게. 근데 뭐 워낙 지금 실제 10년간 실전 투자자로서의 경험을 만들어 오신 분이 쓰신 책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여져 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책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부동산 분야에도 자 스테디셀러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걸로 좀 마인드는 익히시고 기초지식은 쌓으시되 가장 좋은 건 그래도 이게 지금 소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책을 읽고 마음에 어떤 소양을 쌓아요? 이거 읽으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계속 신간을 보셔야 됩니다. 신간을. 신간을 계속 사보세요. 이거 10권 사봤자 20만 원도 안 합니다. 20만원 부동산 투자해서 진짜 아무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간을 좀 사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첫 건을 내 인생의 가장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이 첫 건을 언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파이팅!